와우. 밸런스 게임을 같이 해볼까요? 네. 아무거나 골라서 네. 답변해 주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아휴, 어려운 거 하셨네. 어려운 거 없대요. 아니 이런 게 아주 어려운 거라고요. 저 입장에서 마기레쇼 대 본의 아니. 와 이거 보실 거 아니에요. 어쨌든 마기레쇼 제작진 분들이나 본의 아니 제작진 분들께서. 와 너무 어려운데. 저 이거 한 40분은 고민해야 돼요 진짜로.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지? 진짜 너무하시다 이거는. 나쁜. 이거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이건 진짜 어려운데. 오 신선하네요. 다른 장르에 도전한다면 연극 대 뮤지컬. 어 저는 일단 뮤지컬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연극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. 이번 주에 또 갈매기를 보러 갑니다. 그런데 어 둘 다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지만 굳이 고르자면 뮤지컬도 해봤어요. 제가 사실 그 나무의 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. 그게 뭐지? 어 생각해보겠습니다. 그 오즈의 마법사. 맞습니다. 오즈의 마법사를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린 친구들 옆에서 이렇게 춤추잖아요. 그걸 해본 적이 있고 연극은 안양예고에서 시비아라는 작품을 했었어가지고 되게 둘 다 좋은 추억인데 저는 근데 일단 둘 다 연기지만 연극하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더 최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극 선택하겠습니다. 박지성, 손흥민. 아 어렵네. 제가 영국 가서 두 팀도 아마 경기를 봤을 거예요. 토트넘 경기도 보고 그때 손흥민 선수님께서도 뛰셨거든요. 원래는 또 부상이셔서 못 나오는 거였는데 딱 너무 기분 좋게 봤는데 그 토트넘 그 구장에서는 구장 투어도 있었어요.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인스타그램에 있습니다. 그 막 까부는 거 있어요. 저 손흥민 선수 하겠습니다. 오! 야! 아, 다행이다. 어려운 게 없대요. 이걸, 이런 거 다 보신단 말이에요. 우리 관계자분들께서. 진짜로. 아니, 제작진분들께서. 평생 한 장르만 한다면 로맨스 대 액션. 와. 왜냐면 제가 지금 찍은 그 영화 등대 감독님이 저를 데리고 액션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가지고.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, 감독님. 근데 로맨스를 지금은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, 솔직히. 왜냐면 지금 나이대 조금 더 풋풋한 그런 에너지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, 로맨스 선택하겠습니다. 아이돌로 평생 활동, 배우로 평생 활동. 이건 되게 다른 재미거든요. 아이돌로 하면 일단은 팀 생활이 주가 돼요. 뭐 일단 같이 살고 뭐 같이 밥 먹고 뭐 어디 이동할 때도 같이 이동하고 하는 게 있고 배우로 할 때는 따로 다니는 따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배우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이돌 활동이 그리울 때가 있긴 있어요. 뭐 콘서트 할 때는 정말 잊지 못합니다. 저희가 한번 그 올림픽 공원에 그 올림픽 홀인가? 거기서 한번 했었거든요. 그때 팬분들이 이렇게 와주시고 콘서트 했을 때 너무 그 기분은 정말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평생? 평생? 아, 이거 뭐 어디까지 해야 되나? 아이돌은 일단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는 배우 선택하겠습니다. 김무열 선배님, 주지훈 선배님. 이야, 제가 근데 암수살인으로도 되게 짧게 나왔는데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김무열 선배님이랑은 가장 최근에 뵌 분이고 쫑파티를 했는데 한 달 됐나?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도 전에 뵌 분이어서 혹시나 보시진 않겠지 두 분. 아, 너무나 저한테는 다 감사한 선배님이셔서
분명 어려운 게 없다고 하셨는데 이건 삐 처리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에로만 아는 거 선배 이렇게 모자이크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나온 거 보고 없으면은 여기 찾아옵니다 아 이것도 어렵구나 이것도 삐 처리 아니 둘 다 일단 없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본의 아니면 얼마 전에 없어졌고 막이래 쇼는 제가 마지막 시즌이었어가지고 품인데 본의 아니는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으로 막이래 쇼는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 줬던 작품이고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막이래 쇼를 할 때 놀이공원을 가면 되게 막 좋아해 주시고 본의 아니를 했을 때 유치원을 가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그 시절에 그 친구들의 그런 거기 때문에 아 너무 선택할 수 없는 더 재밌었던 걸 고르자면 저는 막이래쇼입니다 끝! 제가 정시로 이 학교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보기 전에 염주를 샀습니다 봉인사에서 뭔가 느낌에 이끌려서 사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학교에 붙었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연극학부 교수님께서 선물로 저한테 주신 염주입니다 이렇게 항상 거의 차고 다녀요 이렇게 차고 다니고 이거 자랑하고 싶었어요